야 뭐야 이거 설명했어. 와 씨, 트리플 잼민 와. 너가 근데 좀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막 뭐야 포 잼민? 쿼드라 잼민 씨. 약간 좀 억울한 점 있는데 약간. 느낌 정도? 약간 있어 약간 있어. 김동욱의 연애학개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유무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다. 구독자 수 그럼 가볼까요? 김민수입니다. 5, 4, 3, 2, 1, 들어오세요! 야, 뭐하냐? 자, 본격적으로 바로 한 명 한 명 교재 검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중남 씨 어떤 교재 준비되시죠? 설마? 정체는 알 수 없죠?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뭐 알고 계신 건 없죠? 같이 하셨잖아요. 맞짱. 아니 맞짱이요? 맞짱 토론하시고. 평소에 맞짱 토론 좀 즐겨 봅니까? 네, 그거 즐겨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거 저 구멍 뚫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와 이거 좀 독특했다. 와. 코로나를 좀 빨리 극복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좀 담겨왔습니다. 이분 한번 본인 교재 검사 해줄 수 있을까요? 캣박이님 지금 하고 계신 교재를 보여주세요. 자 뭐해? 어? 이거 그건데? 확률 테스트. 야 얘 남치고 있는데 박세림을 왜 거기서! 사죄한다. 제가 봤을 땐 처음 토크를 안 봤어. 와 머리가 굉장히... 아 이거 정말 그 남영화 다니다 보면 참 많이 있는 머리 아닙니까? 남학생들? 맞죠. 딱 반듯한. 정지혁 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아 오 중학생... 당초 아, 아 초 6이었구나. 와 너무 귀엽다. 벌써 중딩 걸 한다고? 또 이해해야 되나? 아 귀여워요. 어? 현역 예고생? 현역 예고생자님 교재 부탁드립니다. 어? 현역 예고생 씨 12시에 연주 가능합니까? 오 나중에 연주 듣고 한번 현역 예고생을 여러분들 예, 피아노과 신입생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진기 아니야? 청진기? 야 잠깐만 미래 의대생인데? 저 장난감이에요. 장세하 씨 어떤 야 이런 이어폰이 있어?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학교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하는 자기 바램만이에요? 아 자기 발에 좋아하겠습니다. 어 그거 좀 괜찮은데 자기 발에. 어 빠삭기다. 저 무슨 빠삭교재 제가 광고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어? 어? 미미 영상 하나씩 챙겨 안 보네. 아니 보는데 기억에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미래. 와 레전드다 얘들아. 와 잼민 듀오 뭐냐 이거 여러분들. 와 야 미쳤다 여러분들. 자 이게 중이라는 거래요. 이 사람 볼지? 우수했어. 옆에 더월 있네. 최연 수출원인데? 옆에 친구 나이가 얼마였죠? 손가락으로 표시? 5학년? 아니 누가 5를 이렇게 5학년? 야 5학년 누가 이렇게 하나? 뭐야 14? 아 14살? 14살이면 여러분들 중1이네. 어머 어? 좀 너무 어른스러운데 사실. 아니요 고등학생일 것 같아요. 어? 아닌가? 저런 장가 웃긴다. 뭐지? 어? 수학교 오수. 야 오수 근데 리얼로 출연한 건 처음인데? 와 오. 야 오늘 레전드 야 신기한 약간 이번 쇼미더머니 10에 지원한 듯한 아 그럼 미조 데미안? 꼭 공부하는 애들 데미안 갖고 와서 그냥 공부한 척해. 이거 심지어 빌렸네 도서관에서. 자기 책도 아니야 심지어 빌렸어. 옆에 해파리 뭐야 얘 동생 같은데? 누구랑, 얘 방송 중이냐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를 아 컨셉 뭐지 근데 뒤에 뭐야 이 물건 뭐지 저거 여러분들? 오줌 쌌나? 국정보란 책 처음 봤다 이거는. 뭐라 말 네, 스위치만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소리 안 켜드립니다.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아, 나 얘 잠깐만. 아니, 뭐하는... 야,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설명했어! 와, 씨, 트리플 잼민, 와! 와, 미쳤다 이거. 파국이다, 파국이다. 너가 근데 좀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봐. 와, 뭐야, 포 잼민? 쿼드라 잼민, 씨. 오. 주변에 고시생이 있나? 지금? 아니, 주변은 없어. 그치, 지금 네. 없지. 아, 근데 나 저기 이렇게 핸드폰이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씨, 책 좀 치워보실게요. 어어? 의사는 여러분 썸머 스플릿 LCK인데? 잠깐만 뭐야 얘 오! 담원인데? 네? 깜짝이야 잼민이 좀 경쟁자가 생긴 것 같아 어떡하냐 너 경쟁자가 좀 있다 이제 저기 쿼드라 잼민까지 나오는데 아 뭐야 표정 너무 킹받는데? 어어? 어? 민족의 아리아? 열심히 준비해 이거 언제 준비했냐 이거 헤드게임까지? 미쳤다 와 민족의 아리아 공법 이거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어?
오늘 좀 날방 깐 것 같은데. 이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길 좀 추천을 해요. 어? 와, 이걸 끝내네. 어디 보면 이제 거의. 아, 짝꿍까지. 잠깐만. 어, 왜? 저거 뭐예요? 누구요? 이거 제 사진 아니에요? 아, 좋았다. 아, 서진아, 어. 와. 어, 와. 완벽한, 아. 와, 한 대 맞았죠, 지금? 와, 야, 이거 아까 인스타에서 보고. 진짜 대박이다. 너무 웃기네, 진짜. 말! 웃지 마요. 야, 끝까지. 어, 아, 뭐야, 이거 웃는 거, 씨. 어, 웃는 거 너무 웃긴 거 같은데? 중암동 송강? 아니, 쌤씨 너무 티났잖아, 반응이. 아니. 어, 근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얘들아? 약간 좀 억울한, 있는데, 약간? 어, 느낌 정도? 2% 부족할 때 있어, 2% 부족할 때. 어, 약간 있어, 약간 있어. 아, 거의 유일한 공부. 아... 자기 잡은 거 이제 곧 있으면 알죠? 자, 슬쩍. 어, 자, 쳐다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자, 그쪽은 인강이 아니라 중독설이시죠? 보다가 자기 얼굴 나온 거 보는데. 자, 침착한 척 하면서. 자, 어, 살짝 어, 느낌 맞죠? 살짝 느낌 맞죠? 입질 왔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표정. 당황하는 표정. 자, 일단 입부터 가리죠? 입부터 가리죠? 맞다. 자, 국룰이죠, 여러분들? 오. 고이. 어, 이투스 모의고사. 오, 야, 사설까지 풀어볼 정도면 정말 빡센 친구예요. 야, 여기 들어와서 부끄러워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 소극적 관종들아. 아, 얘 뭐 하는 거야? 야! 와, 나 진짜 얘네 미쳤다, 진짜. 야! 잼민스 발작? 와, 이거 뭐냐, 얘들아? 줌 놀이터가 돼버린 얘네 봐라. 야, 이거 진짜 얘네는 아예 중독서실의 의미를 몰라! 아이고, 진짜로. 잠시만요. 이분 합성장인인데. 아까 그분 아니죠? 이건 아까...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어, 여경은 씨. 여경은 씨. 여경은 씨, 캠을 뛰셔. 여경은 씨, 왜 그래? 여경은 씨, 왜 갑자기. 야, 이거 설마 의도한 거야? 와이파이 안 되는 거를? 야, 이미지까지 의도해서 여경은 씨. 와, 레전드인데. 그래서. 브이로그식 약간? 여경은 씨 여기 어딥니까? 와! 여경은 씨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여경은? 역시 잘한다. 야, 아... 잘한다 역시. 야, 잘한다. 아... 야, 동훈이 잘한다 얘들아. 아, 자기 숙제는 야무지게 들어왔네. 야, 나 진짜. 와... 브이로그 컨셉 완전히 잡았어. 이쁘각체에서. 이분 거의 맨날 참석하시죠. 거의? 어, 거의 매번 어. 참석하긴 하는데. 아, 아까 그분이잖아요. 어, 잘한다. 야, 혹시 야무지다. 야, 약간 좀. 어, 근데 좀 닮았는데? 아, 입술 내미는 거. 아, 왜 이래, 얘, 진짜. 아, 나. 야, 저 각도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야.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나 봐. 그쵸. 그럼 아. 이제 잘 나와. 어, 좀 배워가겠네요. 전혀 근데 각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야, 잠깐만. 야, 이거 롤 하는 것 같은데? 롤 하는 거야? 야, 표정이. 야, 표정이랑 바텀 지금 2대2 싸움 나. 어, 진짜. 야, 게임이야. 야, 무조건. 마무리. 아, 진짜 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롤이야, 이거. 아, 아니야. 뭔, 롤이지. 나 맞췄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와, 표정만 맞췄지, 나. 아, 개웃기네, 진짜. 야, 진짜. 야, 정말 순수 그 자체. 어떤 그. 와, 정말 우린 순수 그 자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제 친구 있는데요? 친구예요? 야, 나 뭐 하는데 너? 아, 역시 빌런 친구는 다르구나. 각도부터 살벌하네. 얘도 피아노 하는 친구예요. 아니, 피아노 지금 공부하고 있네. 네, 맞아요. 아, 얘도 저를 압니까? 이 친구도? 네, 저를 통해. 오? 강철 부대 아니야, 얘들아? 군복 중에서도 좀 아... 특전? 야, 배틀그라운드 공법이 있었다고? 와, 이건 씨. 이동영 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야,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어? 어? 어, 공무원보다. 이분에게 좀 마이크를. 어? 계시네. 네, 김영준 씨 음성 해제 요청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세린좌 어서 도망치시길 제가 기원을 드리고요. 네? 오늘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명은요, 김동욱의 연애학개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해와봤어요. 우수감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사수두목이라고 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결과부터 보시면요, 여자친구의 유무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다. 저는
아, 현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구독자 수 그럼 가볼까요? 김민우씨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6자리 수십니다. 4자리 수죠. 넘사벽으로 큰데 유무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해석은요, 관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상관관계가 뭐다? X다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종을 좀 따져볼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종과의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인간관계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여성분들이 이상한 취향을 가진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맞죠? 김민우 씨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세림좌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당장 탈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 20대 초반이에요. 관이 21세, 짜리밍 합방도 했죠. 21세랍니다. 일단 20대 초반을 좋아하는데 본인 나이가 27세예요. 아,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아까 여러분들 그 예고 입시 준비하는 분을 피아노 연주를 듣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떤 예고 다니고 있는지 공개 가능할까요? 경기 예고. 왜? 바로 옆이야? 아니 좋은 곳이라서. 아 진짜? 몇 학년이죠? 지금 2학년입니다. 오. 오. 일단 피아노 먼저 듣고 한번 조언을 받아볼까요? 어, 네 피아노과는 아니에요. 아 어? 작곡인가? 작곡? 어 맞아요 작곡. 오. 와 바로 하네. 작곡도 피아노. 피아노 들어가니까. 네. 그럼 피아노 실력이라도 한번 좀 피드백 받아볼까요 우리? 가능할까요? 혹시 이거 본인이 작곡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 러시아 작곡가 곡이에요. 아, 러시안 작곡가. 네. 아, 근데 저는 카푸스틴. 아, 카푸스틴이야? 아, 카푸스틴. 네. 반말해 버렸어. 카푸스틴이었구나. 야, 음악인들의 대화. 와우. 아, 좋아요. 우리 예고생 씨 듣고 싶은 뭐 한마디 있나요? 예체능이 참 힘들어요. 아. 우리 예체능 친구한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힘들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해주셨어요. 예고생 우리 친구 파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중독서실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독 때 만나요. 이봐. 이봐.